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영공사 이제 낚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여기에는 비탈바입니다. 어저께 누가 낚시를 하고 갔는데 밑밥이 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. 지금 나가서 제가 물 뜨고 한번 청소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갯바위 청소는 다 했습니다. 우리 찌낚시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하겠습니다. 밑밥을 다 쓰고 나면은 바닷물에 뿌려놓으면 뭐가 와서도 먹고 갈 텐데 왜 갯바위에 버려지는지 모르겠네요. 바짝 말라가지고
자연이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. 예? 요새 두루박 좋잖아요. 물 한 서너 번만 따면 개빠이 청소가 됩니다. 진짜 오늘은 제가 원투하러 왔다가 원투도 영 할 마음도 없고 오늘 슬슬 놀아가면서 했습니다. 그러나 노래비는 한 서른 마리 했고요. 비탈바위의 여기에서는 좀 원투는 좀 말려야 하겠습니다. 원투는 좀 안 될 그런 입장이네요. 물때가 안 좋아서 그런가. 요새 여기 비탈바위 이게는 지금 사람들이 수고 낚시를 한다고 지금 옆에는 두 사람 서가 있습니다. 그 사람들 얼굴 안 찍겠습니다. 뒷모습도 안 찍겠고 괜히 싫어하면 또 내 마 또 시큼 울 수도 있을게요. 자, 여러분들 이 갯바위가 얼마나 깨끗합니까? 자연이 있기에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앞으로 그 찐낚시하는 사람들 그 밑밥을 다 쓰고 나면은 이 두루박 갖고 한 몇 분만 갯바위에 청소 좀 하고 나갑시다. 그 포인트는 좀 돌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저 내 뒤에 보면은 지금 저 바위에 사람 한 사람 서가 있습니다. 저기가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 수공 포인트입니다. 수공 포인트입니다. 자, 또 지금 요래 내 뒤에 또 낚시 수공 잡는다고 지금 요래가 있습니다. 비탈바위입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